국방부의 군 급식 조달 체계 개편에 대응해서 지역산 농산물을 군부대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가 설치됩니다. 강원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 사업을 통해 국비 24억 원을 확보해 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까지 화천 원천 농공단지에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는 지역 농산물을 지역 학교 급식과 공공급식에 우선 공급해 농어민의 소득을 올리고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합니다. 강원도는 철원과 양구, 고성에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